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또 하나의 호재가 터지려는 게 철강 시세를 포스코가 뭐라고 했죠?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철강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쪽의 매출이 다 철강에 잡히니까. 그리고 뭐 포항 공장도 가동을 계속 다시 하고 있고, 저 이제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미얀마의 가스전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분명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성수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인터내셔널 입장에서 또 3분기 자체가 철강 시황이 둔화가 되다가 지금 이제 3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또 하필 철강 이 철값을 올린다 이러면은 이제 철강주 다 오르고 할 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번더 거기에 좀 크게 작용이 돼서 더욱더 이 호가를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얘들 같은 경우가 이 철강 매출 관련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런 매출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1조 이상을 돌파할 전망이죠. 영업이익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서 볼 분들이 생각하실 때 얘가 1조만 나와도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상당히 뭐죠? 지금 주가도 싼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한번더 여기를 터치하러 목표를 가지러 가면은 수익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한 15에서 20% 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진행하면 될것 같고 솔직히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막 진짜 50% 100% 수익을 얻으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거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죠. 이렇게 옛날에 모를 이럴 때 몰랐을까? 이제 이차전지 관련 자체가 포스코 그룹의 한번 밸류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그런 이제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 쉽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지만 또 하필 또 뭐예요? 얘는 유통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시세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또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테마 순환이 되기 때문에 테마 순환 장세로 여러분들이 좀 변경을 하셔야 된다. 이럴 때가 가장 돈이 벌기 좋아요, 정말로. 항상 이제 우리 신문 나오면 맨날 뭐 금융당국에서 테마가 너무 이쪽으로 몰린다. 테마 쏠림 현상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뭐 불안정하다. 뭐 얘기를 하는데 개소리예요, 이 새끼들. 즈가 돈 벌기 힘드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테마는 이제 말 그대로 뭐 테마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작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우리도 같이 개인들이 많이 움직인 게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히 기관들이랑 이제 괴간이에요, 괴간. 개새끼들이 이거 진짜. 기관도 그렇고 괴간도 그렇고 괴간이고 얘들은 진짜 테마주 장세를 정말로 안 좋아해요. 얘네 뜻대로 진짜 이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들이 좀 안전하게 올라온 걸 좋아하지. 테마주는 사실상 위험하잖아요. 잠시 올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꺼집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들이 단타를 잘안 해요. 위험해서 안 합니다. 그만큼 테마주를 잘안 들어가요. 얘들이 돈을 벌려면은 여러분들이 수급이 얘들이 원하는 주식으로 몰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얘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테마장 위험하다 뭐 계속 언론에 사발 푸는 거죠. 결국은 증권사 말도 믿을 필요 없고 금융당국 말도 믿을 필요 없다. 다 한통속이고 개새끼들이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확고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뭐죠? 어차피 얘는 뭐 다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예코프가 뭐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살아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철강도 있고 LNG 사업도 있고 맞잖아요. 식량도 있고 그리고 모빌리티 솔루션 쪽도 있고 무역법인 뭐다 하고 있는 게 얘들이에요 진짜. 솔직히 포스코 퓨처엔보다 인터내셔널이 더 가야 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결국은 주주에게 돈을 줄수 있는 기업이 잘 가고 오를 수 있는 건데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확신이 있어야지 가만히 움직이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목표가까지 들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생기려면 뭐예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갈수 있는 근거. 이런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으시면은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매도하기가 더 편해요. 여러분들, 매수하는 건 쉬운데 매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도가 진짜 어려워요, 생각보다.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여러분들 가이드를 잡아드리면은 정보랑 근거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소통방에 올려드리잖아요. 또 소통방에서 괜찮은 이제 지점 나온 종목도 알려드리고 어떤 테마가 향후 돌아갈 것지도 알려드리고 정말로 제가 알찬 정보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웬만하면 좀 예, 좀 많은 정보를 공유 받으신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께 직접 어떻게 공유를 해드린지 잠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쁨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한화기술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차트를 봤을 때자 지금 정배열 거의 되어 있죠. 지금 정배열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단기 평선은 역배열로 변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평선 좀 늦게 가는 감이 있잖아요. 이건 평균선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강한 지지단이 되지 않을까.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얘가 2차전지로 오른 건 아니죠, 절대. 2차전지로 오른 건 아니에요. 얘들의 본사업으로 오르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고평가가 아니라 밸류를 상승은 일으켰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은 언제든지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녀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걸 좀 맞아서 평균 밸류가 올라간 건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7만 5천 선이 정말로 강한 지지단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웬만하면 안 뚫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8만 원까지 올라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얘가 그대로 튈수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특히 차트가 이렇게 하락 캔들이 나오고 있을 때 단기 평선이 뭐죠? 5일선, 11선, 21선입니다. 이게 좀 선행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얘들이 일자로 이렇게 겹쳐서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딱 여기 보시면은 요때예요, 요때. 요때죠, 요때.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고서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한번더 생겨서 여러분들 깔끔하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재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리고 현재 RSI도 어떻게 보면 딱 50선에 걸쳐 있어요. 50에서 딛고 올라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또 딛고 올라갈 위치가 지금 여기 상태라는 거죠. 펀더멘탈로도 괜찮아. 기술적으로도 봐도 반등자리가 맞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들어가야 돼요, 못 먹어도. 손절 라인은 7만 5천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날리는 게 좋죠. 더 떨어질 확률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역배열로 바뀐 추세로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멀어 가는 수익이 지금 8만 원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진입을 하셨다.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7만 5천까지 떨어졌잖아요. 몇 퍼센트 하락이에요, 여러분들? 10% 안 됩니다. 자, 거의 한 5천 원 빠졌으니까 한4% 되겠네요, 4%.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4% 5% 되겠네요. 그 정도 수익 손해를 감수하고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15% 내외다. 마이너스 5%. 이둘 중에 한 개를 감내해야 돼요. 그러면 가야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손해가 10% 감안돼도 먹을 게 15%여도 가야 돼요. 결국 얘보다 얘가 높기만 하면은 들어가도 괜찮은 지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점이 그렇게 너무 어려운 지점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제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가스전도 겨울 되면 또한번더 부각받을 거고 이제 4분기 것도 이제 선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고 호주의 에너지 생산량도 얘들이 또 책임지고 있고 맞잖아요. 생각보다 정말 괜찮단 말이에요. 또 철강 원재료 2차 전지 뭐 등등 전체적으로 이 그룹 자체를 많이 올려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제가 다 소통방에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다 말씀드리고 또 라이브 방송도 자주 진행하잖아요. 요청하셔가지고 저에게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항상 들어드리고 답변해드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을 때나 그럴 때는 소통방 들어와서 그냥 철판 깔고 말씀하세요. 질문을 많이 하는 자가 뭐죠?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배웁니다. 텔레그램 소통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고 카톡방도 들어와 계신 걸 추천드립게요. 카톡방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링크 그대로 타고 들어오셔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저한테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하시면은 제가 차트 딱 켜가지고 딱 보기 편하게 바로바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설명을 해드리니까 꼭 들어와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